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강혜경 증인 잠깐 저 예, 증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고양시 김성애입니다. 어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님의 말씀, 당선자 시절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님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 명 씨가 경선 후반기에 참견하려고 해서 대통령이 매몰차게 꾸짖고 전화를 끊은 바 있다. 이후 취임 전날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덕담한 것이 전부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라고 이제 경선 마지막 과정에서 분명히 끊었다. 이런 취지시죠? 맞습니다. 네. 실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대변인실의 그 해명을 보니까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예, 그냥 그 특별히 기업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다. 라고 답변한 내용도 맞죠? 어떻게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대통령께서 2021년 11월 5일 경선을 마쳤죠. 그러고 나서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당선자 때는 5월 9일이니까 6개월 정도 기간이고, 6개월 기간 동안 명태균 씨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도대체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5월 9일에 바쁘신 와중에 맞춤으로 공관위에서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는데, 공관위에서 보고 받았는데, 뭐, 내가 그걸 좀 김영선이 해줘라고 말했다, 이런 립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 명태균 씨는 그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던 것으로 들었고, 또 대통령이 그 경남 지역 순방했을 때도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랑 같이 다닌 거를 들은 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다니까요? 당선자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두 분이 다니신 것 같이 경선 봤다고요? 경선 때 봤다고요? 예, 예. 그럼 대통령이 보신 겁니까? 그럼요. 대통령이 보시고, 저들은 가까운 사이구나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 김영선 의원도 명태균 씨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도 김영선 의원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씨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고, 거꾸로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김영선을 잘 부탁한다 만다 말할 처지가 아니었는데, 두 분의 사이가 가까운 거 어떻게 알았는 거죠?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여러 주요 정치인들에게 소개해 준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통령도 알고 계셨단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 11월에 딱 관계를 끊은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뭐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또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예, 그런 얘기를 대통령 당선인이 안 거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너무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르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강혜경 증인, 경선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 이후죠. 2022년 5월 사이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가 있었다는 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 중에 누구하고? 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누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은 아니고요. 중간에 대통령하고도 연락이 계속 이제 오고 갔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선을 걷고, 그 이후로 이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당선 알았습니다. 이후에 선을 걷지, 당선 이전에는 같이 여러 연락했던 증언이 있었던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해명들을 쭉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답변까지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관련된 경선 정보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윤석열 당선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딱 받아갖고 김영선 씨 경선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보고도 받았다라는 심지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지금 공개된 녹취 내용이라는 게 풀 버전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서사 가사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공천 개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좀 관심이 없고요. 공관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대통령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제가 모두의 말씀 들었다시피 그 워딩은 전체적으로 감사 축하 인사를 온 명태균 씨에게 덕담 형태의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걸로 그러니까 그 저희들은 사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김영선과 명태균이 가까운 사이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다 인지를 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오지도 보고를 하러 오지도 않는 공관이가 보고하러 왔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사이였을까? 지금 비서실장님 말씀대로 뭐 그게...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딱 끊을 사이인데 갑자기 박절하지 못했던 건가요? 이 순간에 그 선거에도 승리한 후보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선거 초반에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이제 김종인 박사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명태균 씨가 처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조언도 들었겠죠. 제가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가 예. 어느 순간 그 경선 룰 갖고 좀 그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해서 매몰차게 끊었다는 것이 자, 대통령 설명입니다. 실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이 외 다른 통화 내역들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또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아니 이제 뭐 통화 기록을 뒤져서라도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그러면 뭐 그렇게 뒤질 수 있으면 뒤져 보시죠. 예. 자, 뭐 초반... 그거는 뭐. 의혹이 계속 뭐 어떤 의혹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풀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게 풀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행시는 지금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걸 들은 적도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당선된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이후 네, 그 시기에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걸 직접 들으셨다라고 네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사와 통화하는 그 장면을 네네. 네. 위중의벌이 무섭습니다. 네네. 계시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준영 간사님 네, 1분 네.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강혜경 증인 뒤에서 앉아 계시는 빨간 옷 입으신 여성분 계시잖아요. 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강혜경 증인이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잠깐만. 변호사님. 아니, 잠깐만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그 강혜경 증인이 증언을 할 때 뒤에서 계속 귀한말을 하시고 두 번이나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셔갖고 김성애 의원님한테 귀한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누구십니까? 저는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고요. 네. 네.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증인이 변호인이 변호 아니, 잠깐만요 멈추세요. 제 의견은 증인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있는 사실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닌데 그 증인의 그 증언에 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계신 분은 법률 대리인이시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9조 1항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법률 대리인은 법사위에 이어서 운영위에도
관련 절차를 거쳐서 와서 조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이 잠깐만요. 잠깐. 아니, 한 사람만 질문하세요. 잠깐만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드린 예.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잠깐 조용하시고요. 아니, 여당 의원님들 한 분만 말씀하세요. 예? 한 분만 말씀하세요.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 우리 배준영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그 존경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저도 그 규칙에도 돼 있고 법도 그렇다고 그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질의하는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 두 번이나 발언하는 가운데 발언을 하는데 옆에 와갖고 귀한말로 말씀하시는데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발언의 방향을 바꾸거나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명백하게 그 증언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그러고 그리고 증인의 조력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증인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증언을 하는 김성애 의원님한테까지 와서 귀한 말로 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증언을 짜고 오염시키고 이 위원회에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 충분한 데다가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죄송하지만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 만든 당이죠. 거의 비례대표 2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언이 제대로 된다는 거를 아니 그 위원장님 이런 건 질서를 좀 잡아 주십시오. 네. 좀 조용히 좀 아니 강명구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강승규 의원님 제가 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한 분씩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그 증언을 하는데 귀한 말로 이 증언을 바꾸려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김성애 의원님한테 증언을 하는 가운데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도 조작하려고 하고 또 변경을 하려고 해서 우리 위원회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왜 방해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하세요. 고발하시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언제 증언을 제가 왜곡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잠깐. 제가 무슨 증언을 왜곡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무슨 증언을 왜곡했습니까? 아니, 변호인께서는 네. 아니, 저 사람 누굽니까? 자, 네? 변호인께서는 잠깐 발언을 좀 중단해 주시고요. 시켜주세요. 아니요. 저기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지금 구조 증인의 보호 1항에 보게 되면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님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배준영 간사님만 말씀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변경하는 위원장님, 그러면은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보여주십시오. 제출한 게 있습니까? 자, 이리 와서 보시죠. 네, 간사님. 아니, 여기 갖고 오세요. 행정실장 갖고 오세요. 아니, 서류 다시. 자, 서류 확인하셨으면, 예, 아니, 다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변호인이 와서
김성애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귀엣말로 얘기를 하고 왜 저쪽에 얘기하는데 또 귀엣말로 수정하고 아니 이게 국감장 맞습니까? 무슨 공작을 저렇게 합니까? 아니 그 발언을 조작하잖아요 지금. 아니 이런 경우는 제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자, 저기 우리 여당 의원님들 뭐 제가 아무리 저희 배준영 의원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우리 간사님만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노용희 변호사님,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우선 저에게 왜곡 조작 이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저희 의뢰인이 증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발언을 할 것을 그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이걸 물어봤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중간에 실장 정진석 실장님이 얘기를 자꾸 이제 끊어버리고 중간에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성애 의원에게 가서 우리 의뢰인이 말을 하다 끊겼으니 조금 더 말할 기회를 달라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예, 노영희 변호사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들었는데 증인이 그 누릴 수 있는 변호사의 어떤 조력권은 증언의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증언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조사 중간에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보통 변호인은 증인을 위해서 할 때는 구체적인 증언을 할수록 위증 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증언 범위를 어떻게 보면 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위증 위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지금 증언한 내용에 덧대가지고 귀에다 대고 좀더 구체적으로 증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질문하는 의원한테 가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증언 개입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예. 주진우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소영 의원님. 예. 자, 이소영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아니, 존경하는 네. 주진우 의원님. 그 너무 비약이 심하시고요.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사안에서 변호인이 추상적으로 얘기할 걸 권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강혜경 씨가 여러 사건으로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소영 의원님 발언하고 계십니다. 정진석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지금 강혜경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예.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소영 의원님, 네,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해 주세요. 예. 네. 네, 의사 진행 발언 다시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주셔야 네, 예, 시간을 다시 좀 회복해 주십시오. 네. 네. 그 동석한 변호인이 무조건 추상적으로 답변하기를 조언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국감장에서의 위증죄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추상적인 답변을 조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다시피 강혜경 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변호를 맡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고발된 사건에서 유리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조언해야 되는 거지? 왜 구체적으로 발언하라고 조언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약이다. 너무 네네. 자, 우리 간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자, 자 정성국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주세요. 예, 정성국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하라세요. 아, 좋습니다. 양보 감사. 예, 노정면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주진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한 얘기랑 주진호 의원님께서 들었다고 한 것에 그 사실관계 차이가 있어서 그것만 좀 노 변호사는 증인께서 증언 도중에 정진석 실장께서 끼어들었기 때문에 답을 못해서 추가로 증언을 더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끼어들은 사실이 전혀 없는 노 변호사가 증인한 아니 아까 그 조금 전에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갈래를 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 진짜 잠깐 중단할까? 아유. 잠깐 중단할까? 그냥 판을 엎으세요. 아니 합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의원님은 이미 제 말 뜻을 이해하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실장님 잠깐 실장님 지금 그 제가 실장님 제가 증인의 김정계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잠깐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자 실장님 지금 저 그 변호사께서 실장님도 말씀하실 때 발언권을 억구하셔야죠. 발언권 주신 줄 알았습니다. 예 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해도 지금 뭐 계속 지금 의원님들께서 손을 드시고 지금 말이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 시점에 아니 실장님 지금 요청하는데 실장님보다 먼저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정진석 그, 실장님 저 변호인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증인의 증언 도중에 끼어드는 바람에 증언이 중단됐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만 했지 제가 증인의 증언에 끼어든 사실이 없습니다. 증언을 중단시킨 사실도 없고요. 그렇죠?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정진석 실장의 말에 대해서 예, 신상 네. 관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을 사과해야 되는지 정정해야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뭐 계속 얘기 나눌 수는 없으니까는요. 자, 지금 네. 자, 언제 질의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뭐 차수 변경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성국 의원님. 네. 예, 1분 하시고요. 예. 예. 네.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정성국 의원님 발언으로 예,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 지금 방금 본인께서 그러셨잖아요. 본인도 의심받을 행동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분명히 문제성을 우리가 지적한 데 대해서 인정하신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법률에 대해서 우리 주진우 의원님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김성애 의원님한테 와서 기속말을 말한다는 자체는 충분히 저희가 어필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에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분의 이력도 뭐 변호사로서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이력을 또 보더라도 아 이렇게 또 뭐가 모종의 뭐가 있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의 모습이 앞으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위원장님께서 선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벌써 네 번이나 발언하셨어요. 배준영 간사님. 자. 일단 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고 예. 제9조 증인의 보호 1항을 다시 읽어드리면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예, 증인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아마 인정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성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유의해달라 분명하게 예,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저기 대동하고 계시는 변호인께서는 네, 앞으로 행동에 있어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배준영 의원님 그리고 또 한 분 하시죠. 네. 당사자인 네, 김성애 의원님 두 분 말씀을 듣고 예, 질의를 이어가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자, 일단 먼저 배준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유감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 강희경 씨 이런 분들의 신뢰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 상황인데 그 지금 특히 노영희 변호사라는 분은 죄송합니다. 김성애 의원님하고 스피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같이 하고 계시죠. 심장식 의원님도 노영희 유튜브 단골 게스트로 나와 계시는데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의사 진행에 관련된 정상적인 얘기를 했을지 위증 교사를 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그냥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구조 증인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감위원회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위법한 거라서 우리 위원회. 예. 자, 우리 김성애 의원님, 뭐 신상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예, 우리 김성애 의원님과 예, 신장식 의원님도 신상과 관련된 발언인가요? 예, 두 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뭐 신장식 변호사님이나 저나 워낙 방송을 많이 나가던 사람이라 그렇게 아는 사이로 치면 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뭐 배준영 의원님이 의심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같이 출연했던 저 있고 지금 출연하고 있지 않고요. 예, 부정기적으로 출연해서 몇 차례 마주쳐서 방송을 같이 뭐 방송 진행자시니까 제가 패널로 참여한 적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당사자인데도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까 제 발언 시간 동안만큼 조금 추임새를 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변호사로서 오셨는지 몰랐고 특히나 저한테까지 오시는 동작은 저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동작이고 여기 뭐 기자들이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처럼 되어 있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거든요.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고 끼어드는 것은 뭐 제가 방어과를 질착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좀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장식 의원님. 네. 배준형 간사님, 저한테는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같이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같이 방송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패널로서도. 그리고 저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와 노영희 변호사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배준영 의원님, 배준영 간사님, 네. 네. 사과하세요! 예,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달받은 메모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신장식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중간에 사실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네. 증인의 보호를 위한 변호인 대동이 뭐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인해서 예 사실 혼동과 오해 그리고 유감 표현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더욱더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사회자인 저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했다가 몇 분 정도 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오후 예. 오후 5시에 예.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